안녕하세요. 시카고 김변입니다. 오늘은 이민국 인터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터뷰가 잡혔는데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, 뭘 걱정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.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는 고객과 그 인터뷰 전에 예행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.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통 어느 정도로 시간이나 내용들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미국의 대도시에는 모든 그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이민국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의 이민국에 몇 시까지 몇월 며칠에 와라 노티스가 오죠. 보통은 인터뷰 날짜로부터 한 2, 3주 전, 한달 정도 전 날짜가 오게 되고요. 그러면 인터뷰 날뭘 들고 가야 되는지,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보통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. 그 485라고 하는 폼을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고 숙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죠. 사실 뭘 물어보는지 굉장히 염려하시는데 인터뷰 내용의 한 절반 이상은 이민국에 내가 낸 이민국 영주권 신청서 I-485 폼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피서와 같이 한번 쭉 훑어보면서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막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것을 많이 물어볼까봐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대체로 영주권 신청서에 내가 적어놓은 거기에는 뭐 부모님 정보, 내가 어디서 일했다면 일한 정보,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에 yes, no를 해놓은 것을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면 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염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주된 내용은 인터뷰 날 보통 이제 원본 서류 일부를 특별히 이제 출생증명 요즘 한국의 서류가 바뀌어서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불리우는 동사무소나 총영사관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을 가져가는 게 핵심이고요. 보통 이제 인터뷰 날 잡히면 그 말씀드린 대로 몇월 며칠 이제 시간에 맞춰서 가면 보통 이제 건물마다 다르지만 일단 비행기 탈 때처럼 시큐리티 체크하고요. 통과하고 나면 그 대기실에 인터뷰 노티스를 이제 온 종이를 주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심사관이 부릅니다, 이름을. 그러면 이제 따라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선서하고 그리고 아이디 패스포트랑 운전면허증 같은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차근히 아까 말씀드린 폼을 위주로 질문을 하게 돼 있죠. 보통 한 아주 간단한 케이스는 한뭐 15분, 20분 길면 아주 길면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인데 이제 가족이 초청한 즉 이제 시민권자 배우자나 아니면 예전 같으면 잘 인터뷰를 잘안 했지만은 이제 그뭐 부모 초청이라든지 이런 가족 초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부모 자식 간 관계 또 특별히 혼인에 의한 경우에는 진정한 부부인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분위기, 대답하는 상황, 어떻게 만났는지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.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인터뷰가 잡힌 경우에는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만은 잡혔는데 몇년 전부터 모든 영주권 신청에 그 취업 이민에도 100% 인터뷰가 강제되고 있거든요. 트럼프의 영향인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네요. 그래서 인터뷰에 가면 그동안 미국에 살면서 언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신분을 어떻게 유지했고 법은 어긴 건 없었는지 특별히 이제 과거에 뭐그 DUI라든지 심플한 그 범죄 기록이 있어서 체포나 그 기소 기록이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들고 가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죠. 대체로 뭐 트래픽 티켓이라든지 그런 게 걸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어떤 그 과거에 범죄 상황이 좀 있어서 이제 변호사 써가지고 했던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변호사와 함께 그 부분은 좀잘 준비하셔야 되겠고요. 대체로 한 2, 30분 정도 질문하고
만약 온 식구가 다 걸렸으면 한 사람 차례차례 질문하게 돼 있고요. 그래서 그485 폼을 차례차례 물어본 다음에 개인 서류 조금 보여주고, 보통은 이제 그 자리에서 영주권을 바로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. 요즘은 좀더 많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는 바로 안 해주고 종이에 체크해 주면서 이제 아직 한번더 보겠다, 리뷰해서 알려주겠다, 이렇게 보통 이제 심사관하고 헤어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. 끝난 다음에는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도 꼭그 당일날 영주권 승인해 준 걸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어서 며칠 후에 영주권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요. 어떤 경우는 조금 그 사람들이 홀드하고 있다가 드물게는 서류 보완 요청을 해서 뭐또 어떤 서류를 더 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. 그래서 인터뷰가 걸리면 너무 긴장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, 왜냐하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케이스가 다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, 오히려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다는 뜻은 이제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, 이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맞고요. 그래서 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준비해 주시고, 폼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인터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간략하게 영주권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